당신의 전성기 오늘 2부 문을 엽니다. 자, 누구나 나이 들어도 젊어 보이고 싶죠? 더군다나 요즘 동안이 대사라 더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피부나 외모에 신경도 많이 쓰고 또 약간의 시술을 받는 분들도 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나 또 불법 시술 피해가 늘면서 관련 소송도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네요. 걱정 말아요 그대는 여러분의 억울함이나 고민을 듣고서 법으로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성형과 미용소송 분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법무법인 로고스의 최진영 변호사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화요일의 남자 최진영입니다. 멋지십니다. 지금 방송도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 이제 오늘부터 네. 걱정 말아요 그대 함께 하시게 됐는데 당신의 전성기 오늘 애청자분들과 인사 먼저 좀 나누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최진영 변호사입니다. 당신의 전성기가 쭉 이어질 수 있도록 법적으로 확실히 밀어보겠습니다. 와, 정말 든든합니다. 자, 오늘 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워낙 뭐 요즘에 젊어 보이고 싶어 하고 또 동안이 되서다 보니까. 근데 첫 번째 사연부터 먼저 만나봐야겠네요. 벌써부터 올라왔거든요. 저는 지난해 가을 성형외과에서 코 수술을 받았습니다. 실밥 풀고 보니 코가 본래 제 코보다 두 배나 커지고 휘기까지 해서 의사가 미안하다며 재수술을 하자고 하더군요. 그런데 보통 재수술은 6개월 이후에나 가능한 게 상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한 달 만에 재수술을 해도 괜찮은 거냐 물어봤더니 상관없다고 했어요. 여전히 콧대는 삐뚤어져 있고 들창코로 만들어놨습니다. 재수술 후 병원 측에 수술 전 찍은 사진을 달라고 했더니 병원 측 자료라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수술 전 사진과 진료 기록, 상담 기록 등을 받을 수 있는지요? 자료가 없어도 소송이 가능할까요? 하셨는데 와, 너무 속상하시겠어요. 요즘 뭐 정말 외모가 경쟁력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시대라 그런지 이렇게 성형 수술로 인한 소송이 꽤 많아지고 있는데 실제로 정말 어느 정도나 많아지고 있나요? 얼마나 많아질까요? 굉장히 많아진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그 서울 강남의 압구정 쪽으로 가면 이른바 성형외과 거리가 있을 정도로 그렇죠. 최근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결국 수술을 많이 하다 보면은 그중에 잘 되는 케이스도 많습니다만 여전히 부작용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송도 상당히 늘고 있는데요. 실제 문제가 많은데 소송까지 오는 것보다는 오히려 서로 합의해서 끝내는 케이스가 많고 네. 소송하기 전에 이른바 그 의료분쟁중재조정원 같은 데서 서로 조정하는 케이스도 있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면은 소송까지 오는데 최근에 제가 그 자료를 봤더니만 의료분쟁중재조정원에서 2012년 4월부터 2015년까지 있던 분쟁이 한 4만여 건이 들어왔는데 그중에 한 1140건 정도 한 3% 정도가 피부과 분쟁이었다라고 네. 하는데 사실 뭐 천 얼마라고 하니까 많지는 않아 보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이 사건이 내 거라라고 한다고 하면은 사실 만만한 것이 아니죠. 그렇죠. 거기다가 주로 많은 것이 뭐 큰 병원보다는 의원급에서 한 80% 정도가 그 발생하니까 사실 대부분 다 그 의원급에서 일어난다 보니까 생각보다 적지 않은 소송이 있고 저도 사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케이스와 같은 경우를 종종 하고 있습니다. 쉽게 네. 말하면 뭐 비중격 만곡이라고 하는 이런 일들은 사실 코 수술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그 겨울 그 방학이나 겨울철을 통해서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전문의를 정말 찾아가는 그렇죠.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 첫 번째 사연처럼 수술이 잘못돼서 이제 병원 측에 그 의료 기록을 요구를 했는데 거부하는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소송을 하려면 자료부터 확보해야 하지 싶은데 이분이 그렇습니다. 걱정을 하세요. 자료 때문에. 소송에서 1차가 뭐였습니까? 증거 재판인 겁니다. 네. 증거가 없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진료 기록인데요. 네. 실제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요청하니까 기록도 안 주고 사진도 이른바 비포 애프터 사진도 안 주고 이런 네.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걱정 마십시오. 아, 그래요? 어떻게 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의료법에 보면은 네. 실제로 그 10년간 진료 기록을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분실했네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 자체로서 그 의사가 처벌될 수 있는 것인데요. 정식적으로 그 서류를 통해서 요청을 하면은 99% 다 해줍니다. 다만 네.
늦으면은 뭐 대부분 그 의사 선생님들은 양심적입니다만 일부 분들이 가피라거나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은 신속하게 복사를 신청을 해서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가끔은 진료 기록은 해주지만 사전 사후에 변동을 찍은 사진 같은 경우에는 요청을 하면은 안 해주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지금, 보건복지부의 법률 해석에 보면은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진료 기록부라고 보긴 어렵다라고 해서 사진까지는 반드시 복사해줄 의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뭐 내가 미리 내 핸드폰으로 그렇습니다. 사진을 찍고 그렇습니다. 또 전후 사진은 내가 찍어서 확보하고 그렇습니다.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보통 실제로 하기 전에 찍을 때 본인의 휴대폰으로도 한번 네. 사진으로 찍어달라라고 네. 요청하고 네. 다 끝나고 나서 또 애프터 사진을 찍을 때도 본인 휴대폰으로 한번 더 찍어놓는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작은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진료 기록 확보가 우선이고 진료 기록은 충분히 가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자, 그런데 이제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개인이 의사를 상대로 소송해야 승소한다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의사 선생님을 대리해서 그 피해자한테는 좀 안타까운 말입니다만 제가 그 의사 선생님이 이긴 케이스를 제가 의사 편에서 많이 이겼어요? 네, 그랬는 케이스도 있는데요. 지금 환자 편에서 이기시는 네,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네. 기본적으로 이제 법원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인 의사의 재량을 상당히 많이 인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그 판단을 하고 있냐면은 그 의사는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서 의료 수준과 자신의 경험에 따라 적절하다라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선택할 재량이 있다. 이렇게 네. 하고 그 재량을 넘지 않았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못한다 하고 하는데 다만 사실, 일반적인 네. 의료와는 달리 이 그 성형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높은 주의 의무가 인정된다 해서 네. 요 몇 년 전보다는 최근에 훨씬 더 이 피해자들을 보호해 주는 쪽으로 정책적인 방향이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네네. 이 재량의 범위라는 게 사실 좀 어느 정도로 맞춰야 될지가 좀 적정한 수준이 뭔지 잘 모르거든요. 지금 문자 와 있는데요. 5411님. 마왕 신해철 씨 안타까운 죽음으로 신해철 법이 국회에 통과됐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정말 의료사고로 피해보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하셨어요. 네, 당연하신 말씀이고요. 자, 3012님. 미용이나 성형은 개인의 선택으로 보고 피해를 봐도 잘 구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셨어요. 네. 이제 지금 방금 전에 우리 변호사님께서 조금 그래도 환자 편에서 법률이 많이 좀 강화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런 경우에 의사를 상대로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환자가 승소한 판례가 얼마나 되는지. 네, 상당히 많습니다. 네. 사실 성형 좀 전에 이제 신해철 그 씨 같은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결국 그에 따르는 과실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상당히 많이 인정되는 반면에 얼굴에 작은 수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제로 해보면은 그렇게 많은 케이스가 있지는 않는데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지난 3년간의 의료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했던 케이스를 보면은 한 40-50% 이상은 한 3,400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한 400만 원 정도의 어떤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는 케이스가 있고 네. 많은 케이스에서는 한 4천만 원 정도까지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케이스가 있는데요. 네. 그 사안이 사안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기본적으로 기왕에 들어갔던 치료비 또 앞으로 그 재수술을 해야 되는 네. 치료비 그거에 따르는 위자료 이런 네. 부분이 크게 세 개가 있는데 정말 그 후유증이 크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사실은 전문가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해서 소송을 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큰 소송 그 승소금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냥 끙끙 앓지만 말고 네. 적극적으로 주위에 있는 법률 상담 법률 전문가 특히 요즘 보면은 의사시면서도 변호사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한번 찾아가 보기를 적극 좀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런데 또 주위에 보면은요. 사각턱이 콤플렉스에서 예를 들면 사각턱 때문에 성형외과의 광고를 보고 병원을 갔는데 사각턱뿐만이 아니라 양악수술, 뭐 윤곽수술을 대규모로 받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코만 원해서 코수술을 하기로 하고 들어갔는데 깨고 나서 보니까 원하지 않던 부위까지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의료법에 위반이 되는 거 아닌가요? 결국 의사선생님이? 그와 같은 것은 본인은 그렇게 본인이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 네. 결국은 양측이 서로 주장이 엇갈리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아. 결국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수술하기 전에 있던 사전 수술 동의서나 진료 문진서 이걸 보고 객관적인 그 사실관계를 확증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필요한데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본인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건 분명히 그 본인의 자기 선택권을 침해했고 설명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그에 따라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물을 가능성이 높은데 보통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하진 않을 겁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처음에는 요즘 쌍수라고 하죠. 처음 쌍수라고 해서 뭔가 했던 쌍꺼풀 수술을 쌍수라고 하더라고요. 네. 뭐 양손을 드는 것이 아니고 네. 쌍수라고 하는데 아 이번에는 이 코만 조금 높이면은 정말 좋아식 이런 식으로 해서 한마디로 끼워팔기식으로 하는 선생님들이 있다라는 네. 것인데 결국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자기 선택에 따라 그걸 설명을 했고 서명을 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것 자체만 가지고는 의료법 위반이라고 보긴 어렵겠죠. 그렇지만 네. 본인이 분명히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에서 그건 했다는 것을 우리가 입증할 수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한 의료법을 넘어서 이른바 업무상 과실치상 치상 뭐 이런 문제까지 형사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결국 자기 동의서 설명이 제대로 돼 있느냐 이 부분이 제대로 확인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연 보겠습니다. 잡티가 많아서 피부 레이저 시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피부 상태가 짙은 검버섯처럼 까맣게 변했어요. 특히 오른쪽 눈밑이 심합니다. 다른 병원 피부과에 찾아갔더니 이건 레이저 후유증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리고 제 피부는 본래 레이저하면 안 되는 피부라고 하던데 그날 시술은 제 생각으로는 피부 전문의는 아닌 것 같은 부원장님이 하셨고요. 제가 또 화장품 판매하는 일을 했는데 피부가 이렇게 되니 재취업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술한 쪽에 전화를 했더니 고소하려면 고소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피부를 다시 원상태로 하려면 시술 요금이 필요한데 이런 건 어떻게 보상받죠? 막막합니다 하셨어요. 아 정말 막막하시겠어요. 또 피부가 그렇게 된 것도 정말 안 좋은 상황인데 고소하려면 해라. 이렇게 병원 쪽에서 자신만만한 이유는 뭘까요? 이 막가파 병원장님을 보는 것 같은데요. 막가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네. 정말 한 사람의 얼굴에 어떤 그런 추상, 추한 상처를 남긴다는 것은 평생의 마음에 부담이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결국 그 서로 제일 좋은 거는 성호 간에 합의가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 보면은 첫 번째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법원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네.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요즘 보면은 말씀드렸듯이 의료분쟁조정원이 있습니다. 의료분쟁조정원. 네. 네. 그쪽으로 가서 분쟁조정을 하면은 실질적으로 거기 같은 경우에는 법률가를 비롯해서 의사선생님 같은 분들이 전문가가 조정을 해 줍니다. 네.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은 케이스가 지금 축적되고 있기 때문에 그곳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이를 네. 통해서 분쟁을 합의 그 비용이 굉장히 적겠죠. 네. 소송보다는. 네. 그럼에도 이 서로 조정이 안 되면은 결국은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네. 하나 조언 드릴 수 있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의료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보호원 이 단계에서 할 때도 법률가의 조언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은 네. 결국 소송 비용에 드는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이런 것들을 안 드리고도 할 수 있기 네. 때문에 가급적 그런 대체적 분쟁 해결 수단을 이용을 하시고 그게 정말 서로 했는데도 안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정말 법적으로 가서 명확한 책임을 가려서 그 의료기관의 책임을 묻는 것도 정말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피부를 원상태로 다시 하려는 뭐 재시술에 관한 뭐 그런 요금 금액뿐만이 아니라 재취업을 못하게 됐 거에 그렇습니다. 대한 것까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경우에 만약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죠. 네. 실질적으로 이분은 그 화장품 판매원이다라고 하는데 실제 그 판례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게 설명을 할 때도 네. 설명을 하고 의사가 문진을 할 때도 보면 그 사람의 연령 그리고 성별 직업 이런 부분까지도 확인해서 그 치료를 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판매원이고 그렇다고 하면 본인이 피부가 이 화장품을 써서 이렇게 좋습니다라는 걸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사실을 이 그 의사 선생님은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은 더욱더 다른 사람보다 신경을 써서 그 사람에 맞는
어떤 시술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못한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위자료 산정함에 있어서 특별한 손해로서 조금 더 다른 분들보다는 손해배상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처음에 본인이 그와 같은 직업이라든가 그 본인의 그 하는 업무가 뭔지를 설명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사유를 들어서 적어도 위자료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사건보다 더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성형 수술뿐만이 아니라 시술할 때도 또 그 상담할 때부터 아주 꼼꼼하게 하나하나씩 잘 짚어가면서 상담을 해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그렇습니다. 그런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은 말은 네. 사실 굉장히 개인적인 거다 보니까 혼자 가는 케이스도 많은데 네. 가급적 할 수 있으면 한 분 더 친한 친구나 네. 가족들과 가서 주위에 얘기하는 것을 직접 듣는 사람을 증인을 한 명 더 세워두는 것도 네. 상당히 현실적으로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네. 문제가 생겼을 때 네. 대응하는. 네. 그렇군요. 자, 6745님. 우리 딸이 성형외과에서 일하는데 수술은 잘 됐는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됐다고 소송 운운 하면서 행패 부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셨어요. 물론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네. 5418님, 우리 딸이 2살 때 크게 넘어져서 얼굴을 꿰맨 상처가 있습니다. 중학생이 되니 한창 예민해서인지 신경을 많이 써서 수술을 해줬는데 오히려 상처가 더 도드라진 것 같아서 속이 상합니다. 그렇다고 배상을 받을 수도 없고요. 병원 잘 알아보고 가는 것도 본인의 책임 같아요 하셨네요. 네. 안타깝기도 하고 참 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진짜 네, 이럴 때는. 네. 네. 그러니까 뭐 앞서서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전문의를 잘 꼼꼼하게 요즘은 뭐 워낙 정보가 많으니까 네네. 잘 챙겨서 찾아보고 가서도 상담할 때부터 하나씩 하나씩 짚어가면서 조목조목 나중에 혹시라도 불상사에 대비할 그렇습니다. 정도로. 또 거기다가 지금 네. 실무를 하다 보면은 결국 미의 기준이 상당히 주관적이다 보니까 네. 의사 선생님은 이 정도면 되지 않느냐 했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이 정도로 그 나아지는 것을 비포 애프터를 이제 그림으로까지 설명해 놓고 그거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케이스로 실제로 어떤 뭐 상처가 났다든가 그런 것보다는 어떤 미의 결과를 가지고 다투는 케이스도 사실 적지가 않습니다. 네. 자, 또 얼마 전 그 최순실 씨 얘기가 또 나오는데요. 뭐 최순실 씨 단골 성형외과 원장인 김영재 씨도 외국인에게 불법 미용 시술한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내용의 보도가 되기도 네. 했었는데 식약청의 허가도 나지 않은 리프팅실로 얼굴 주름 제거 시술을 했다는 게 고소 이유인데 허가받지 않은 약품의 경우에도 이게 어떤 큰 조치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사한 최근에 이 보도와 함께 최근에 또 그 모 바이오 회사와 분당에 있는 모 그 의사의 그 병원의 그 회장 일가가 그 자가세포 치료법을 시술을 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그것 또한 이제 이른바 무허가 의료품을 제작해서 투약했다는 것인데 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약사법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걸 했던 의사 선생님은 형사적으로 처벌될 수가 있고 그 의료기관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행정조치를 하는데 그때는 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의사의 자격정지 1개월을 했습니다. 네. 결국 말씀드렸듯이 그 이 케이스에도 약품에 허가를 받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시술을 했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게 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규율하는 약사법을 비롯해서 관련법에 의해서 형사처벌을 비롯해서 어떤 그 의사로서의 행정제재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마 이 그 김영재 그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와 유사한 어떤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성형이나 미용시술 받을 생각 없다가도 사실 요즘에 워낙 광고를 많이 하니까 조금 현혹되기도 하거든요. 저도 좀 해볼까? 받아볼까? 가볼까? 이런 생각은 많이 하는데 선뜻 용기를 못 내고 있습니다만 이 과대광고하는 병원 책임도 좀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뭐 특히 방학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100만 원 할인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 다 사실 의료법 위반이거든요. 네. 대대적으로 지금 그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의료 광고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통상 영업정지 1, 2개월 또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철이다 싶어서 이렇게 과장 광고하는데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네. 이분들이 전문의인지 정말 실력이 있는 것인지 꼼꼼하게 여러 군데 가서 확인해보고 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 최 변호사님
첫 방송인데 당신의 전성기 오늘 화요일의 남자로 오셨는데 오늘 방송 좀 어떠셨어요? 시간이 좀 짧죠? 그래도 재미있고요. 네. 제가 그 법률 업무를 한 15년여 이상 하고 있는데 네. 그 진술을 모아서 여러분에게 정말 팍팍 전달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성형 부작용이나 불법 미용 시술 관련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끝으로 만약에 이런 뭐 부작용이 안 나면 좋겠지만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소송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짧게 정리해 네. 주시죠. 끝으로. 핵심 체크. 네. 첫 번째 증거 확보. 말씀드렸듯이 바로 진료 기록을 확보하십시오. 네. 그리고 진료 기록을 가지고 온 것을 주위에 그 아시는 의료 전문 변호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찾아가십시오. 네. 그 두 가지만 한다 하더라도 이미 80%까지는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증거 확보, 진료 기록 같은 거, 그다음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같은 곳을 좀 이용하라. 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전화번호가요. 1670-2545번입니다. 요거 좀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자, 걱정 말아요 그대. 오늘 지금까지 법무법인 로고스의 최진영 변호사, 화요일의 남자로 함께하게 되셨습니다. 앞으로 자 오늘 좋은 말씀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즐거운 네. 하루 되십시오. 네.